하늘은 왜 파란색이에요? 어떻게 시에서 꽃이 피어요? 하지만 이 아이들은 대답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. 저는 승무원이 되고 싶어요. 저는 경찰이 되고 싶어요. 하지만 이곳에선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. 아이들에게 배움을, 그리고 꿈을 꿀 수 있도록 굿네이버스는 희망학교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. 굿네이버스는 2012년부터 희망TV SBS와 사업을 시작하여 아프리카에 희망학교를 지었고, 식수지원, 교사지원, 아동권리교육, 영양식지원, 컴퓨터실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. 그 결과 수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, 올해 100번째 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. 아이들 스스로 배움이란 열정을 키울 수 있도록,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,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, 희망학교, 희망마을, 그리고 희망이 가득한 아프리카를 만들어주세요. 굿네이버스 희망학교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.